거제 앞바다 어선 침몰 사고로 실종된 선원 3명을 이틀째 찾고 있습니다. 강풍에 파도가 3m 넘게 일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오선열 기자입니다. 거친 파도 속에 빈 구명보트만 떠 있습니다. 해경은 오늘 거제 앞바다에서 침몰 어선의 실종자 3명을 찾기 위해 이틀째 수색했습니다. 하지만 풍랑 폭포 속에서 높이 3m가 넘는 파도가 몰아쳐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사고가 난 지 27시간째, 15도 정도인 수온에서 최대 생존 시간은 25시간이지만 해경은 반경 20km인 수색 범위를 2배로 늘리고 수중 초음파 탐지기를 추가 투입하는 등 야간 수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수색 작업이 크게 변동되는 것은 없습니다. 수색 구역을 확장해서 약 48km까지 광범위하게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새벽 1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안성나들목 구간에서 24살 김모 씨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. 경찰은 김 씨가 택시에서 내려 갓길을 걸어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말다툼하고 이러다가 차를 옆에 세웠는데 거기서 막 내려가지고 손이 만취돼가지고 막 고속도로를 왔다 갔다 했던 것. 오늘 새벽 2시 45분쯤 경남 밀양의 한 과수원에선 주거용 컨테이너 화재로 농장주 등 두 명이 숨졌습니다. 경남 사천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산책로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 TV조선 오선열입니다.